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얼마 전에 연휴 화재 폭발 사고에 구조 도와준 권동재라고 합니다. 차가 전복된 상태였고 기름이 유출되고 있고 그래서 심하게 조금 초기 상태 불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. 이쪽 분인가? 어떤 분이 운전자분이 내리시더니 먼저다가 전복된 차에 이렇게 둘러보고 보고 있다가 또 내려가서 가서 도와준 거. 그냥 대화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냥 뒷전장 확인하고 원래 나오시라 하고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자재 치우고 얼마 있다 다들 다 출발했고요. 운전자 상태는 어땠어요 그때? 당연히 문도 그 전까지 열린 상태였고 운전자도 그냥 놀래가지고 우왕좌왕 상황이었고요 안에서. 그 당시에는 겁은 없었어요. 왜 겁이 안 났어요?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. 아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예.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시민 영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가족도 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갔냐, 식구도 있는데 생각도 없냐고. 저보다 뭐 더 좋은 사람도 많고 더 용운 사람도 많은데 저는 뭐 크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잘 들어요. 저도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좀 아팠던 아이여가지고 그 도움 받아가지고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언제든 만약에 돈이 있으면 저도 도움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가족들은 반대하셔도 도와주실 겁니다. 뭐 그래도 뭐 이제 제가 우선 안전 생각하면서 도와주시면 도와줄 겁니다.